계속해서 닭띠분들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이고요. 미리 개를 뽑아왔는데 지금 나온 거는 택산함 2호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택산함은 현재 상황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목표라던가 어떤 대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닭띠분들은 어디로 내가 방향을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목적을 정했는데 뭐 사귀냐 말 것이냐, 이런 썸 단계, 연애 단계 이런 부분이 지금 결정 바로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눈에 반한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재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취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정말 이 회사다 싶은 걸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거죠. 그 대상에게.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에 이제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건데,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혹은 이 회사를 가야 될지. 그래서 이리저리 막 재어보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근데 빨리 결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이거는 시간을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서둘러 봤자 이 회사로 빨리 가는 것도 잘안될 뿐더러 뭔가 보류가 되거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채용 자체가 조금 보류가 된다거나 혹은 출근하는데 뭔가 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 피드백은 인연자들에 의해서 이번 주간이 아니라 조금 뒤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썸이나 연애라던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인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안 끝나요.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바로 이별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사귀는 것도 아닌 좀 애매한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헤어진 사람이에요. 헤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도 차단이 안돼 있고 뭔가 나를 생각하는 말 같은 게 카톡 그 알림말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밥잘 먹었냐 이렇게 뭐 문자가 심지어 와서 이게 나 분명히 이별한 상태가 맞는가?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연애 잘 하고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일반적인 닭띠 같은 분들은 그냥 공인의 단계예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 공인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런 게 이상하게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회사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난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하고 말했을 뿐인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되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시선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인기가 들어와 있는 주간.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즐기셔도 되는 상황이세요. 이번 주간도 닭띠분들은 좀 좋은 편이시네요. 객관적인 어떤 지표에서 본다면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순리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